4장 31절부터 할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던 그 장면이죠. 기억하시겠죠?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 31절부터는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을로 가가지고 메시아를 봤다고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있고, 그러는 동안, 저쪽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곧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시여 뭘 좀 드시지요? 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는 그대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렸나? 라고 이제 제자들끼리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제 사역이죠. 내가 하나님, 나의 사역을 내가 완수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요게 이제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또 제가 성령과 구원 시간에 또 해드릴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 이제 필요한 얘기만 드리자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천국 선포예요. 예, 천국을 개척했다 하는 선포. 이게 이제 이런 이 선포를 하신 거죠. 복음이 선포죠. 천국 개척의 선포 플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예, 천국을 확장시켜라. 천국은 이미 왔다. 이미 왔다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 그리고 천국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천국이 이 땅에 더 임하게 만들어라. 지금 오시다 보면 지금 봄인데, 봄이 왔는데 그 뭐로 느끼느냐?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폈어요. 근데 부분 부분 폈죠. 만개하진 않았죠. 천국은 이미 왔다. 2000년 전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이 온 천지에 천국이 이제 만발할 때가 온다. 활짝 천국이 열릴 때가 온다. 요건 이제 제자들한테 또 맡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이다 하는 게, 사도들이 복음이라고 가서 전한 게 천국이 왔다. 천국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천국은 왔다. 천국에 들어와라. 천국은 왔다. 천국에 빨리 접속하라. 천국에 같이 가자. 그 예수님께서 나는 왜냐? 천국이 개척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냐? 왜냐?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본인이 예,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해서 자신의 혼이 예, 죄 없는 이라고 불리시잖아요. 사실 본인은 선하니어 했을 때 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 마음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한계 있는 안에서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셨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 혼으로서 온전한 혼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육신 차원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육신 차원에서도 이 죽음을 극복하셨다라는 말을 들으신 거는 이 육신 차원에서도 지금 부활체, 나눠볼게요. 부활체와 우리의 이 물질의 육신. 물질의 육신은 이 돌아가시더라도 부활체는 온전히 하셨다.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이미 변화산 사건 때 본인 안에 완벽하고 청정한 부활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영 차원입니다. 영 차원, 혼 차원, 그리고 육 차원이죠. 육에서도 이 물질의 육은 결국 죽어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죽어서 사라지는 거지만 썩어야 하지만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이 요게 중요한 거죠. 썩지 않는 몸. 예. 썩지 않는 몸이 있다. 썩지 않는 몸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천국에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은 사실은 이거죠. 부활체. 흰옷으로 상징되는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었다. 내가 이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이 흰옷을 준다.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이 부활체를 상징해요. 영원한 몸, 영원한 몸까지 해서 영혼육이 온전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왜? 변화산 사건에서 이미 온전한 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을 맛볼 수가 없죠. 이미 육신, 부활의 몸까지 얻으셨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 육신이 죽는 것, 거친 물질의 육신만 죽지 부활의 육신은 죽을 수가 없죠. 이거는 영생, 이 성령의 육신이기 때문에 이 혼과 육이 온전히 영생을 얻은 그 몸이거든요. 이미 영생을 얻은 분이 영생을 줄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왜 왔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권한을 받고 왔느냐, 영생을 줄 권한을 받고 왔다. 자기한테 없는 것을 주는 법은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한테 없는 걸 주는 법은 없다. 뭘 갖고 계신, 영생을요. 이미 영생 덩어리세요. 그러니까 이 육까지도 부활체를 이미 갖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해도 이분은 죽음을 맛볼 수가 없죠. 육체만 죽는 거죠.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육이 이미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그래서 죄 없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육이 온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육 온전하게 하기를 서로 이렇게 바랍니다 하고 기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영혼육이 이미 온전하신 분. 이게 지금 게임으로 치면 이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보면, 말레베 경지입니다. 게임에서 말레베. 지상천국이, 자, 왜 게임으로 제가 비교하느냐. 지상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내 왕국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죠? 리니지 말렙 같은 분이 할 수 있죠. 왜 그 당신은 왜 허름하게 입고 다니냐. 당신 뭐냐? 아, 난 사실 성주다. 리니지 게임 세계 안에서 난 성주다. 니네들이 볼 수 없다. 이게 게임길 통해서 들어가야 보지. 바로는 안 보이죠. 현실은 없는 세계죠. 현실에 없다, 내 왕국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더 안 보이죠. 사이버 세계도 그 기계가 없으면 안 보이죠. 눈에 없는 세계죠. 허상의 세계 같은데 실존하는 세계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소통하면서.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이 거친 비유지만 게임이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도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성령이 다 임해 계시고,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성령이 임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울고 웃고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그러신, 성령 받아라,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혼 입장에서 모르던 걸 알게 되니까 새로 생긴 것 같죠. 받은 것 같죠. 실제로는 여러분은 하느님이 흙으로 여러분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성령, 사실은 성령의 존재인데 모르고 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라. 구약부터 예언돼 있어요. 앞으로 신약의 시대가 오면, 지상천국의 시대가 오면 만민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뭐 없던 성령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성령이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자립해서 움직이고 살고 숨쉬고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사도행전에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숨쉬고 살아간다고 그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린 이미 성령의 존재인데 내가 거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덕에 내가 산다는 거지. 우리 혼이. 우리 에고라는 영역은 혼과 육의 영역이거든요. 요 에너지의 육체건, 부활체는 에너지적인 몸이건, 물질의 몸이건 간에 이 혼과 육의 우리 에고, 자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는 성령의 의지에서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생겨나기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르고 사니까. 근데 어떻게 모르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떻게 모르게 됐느냐?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래 친했는데,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이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막이 생긴 겁니다. 이 막이 뭘로 이래 생겼느냐? 원죄로 생긴 겁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걸 아담 이브가 잘못해서 원죄로,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신화적인 시대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느냐죠. 진짜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아요. 내 에고가 이 혼과 육으로, 혈육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원죄 때문에 사실은 이 지경이 된 거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요, 성령 받아라 라고 하려면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라고 하려면 원죄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는 거니까 죄사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
을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소식은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럼 어떻게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신 이게 천국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의 뜻대로 혼과 육을 통치하는 이 삶.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결국 성령의 법이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시공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공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구현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데 인간 중에 혼과 육을 지닌 인간 중에 성령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기 삶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구현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분이 최고의 만렙이죠. 이 영적인 게임의 최고 레벨의 존재죠. 마스터죠. 최종 마스터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통치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이분을 통해서. 인간을 누가 지금 이 성령이건 이 성령의 본체가 성부인데 성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땐 성령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땐 성령 그러는데 성부 성령은 어차피 영입니다. 영. 혼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말렙 이분밖에 없습니다. 인생 게임의 말렙 이분밖에 없어요. 인간 중에 죄 없는 이.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람 중에 최고봉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저기 유대인들한테 인자는요. 메시아고요. 어떤 존재냐면 구체적 의미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시하니까 토라를 온전히 구현해낸 사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낸 사람. 토라를 온전히 구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인자예요. 그리고 말렙이죠. 이 게임 지금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성부는요 게임의 관리자입니다. 지금 게임으로 비교하면 성령은 뭘까요? 이게 중앙 서버예요. 관리자가 법을 만듭니다. 관리자가 만든 게임의 규칙을 이 중앙 서버가 충실하게 구현해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이 인자를 포함한 혼과 육을 지닌 존재들은 지금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이죠. 플레이어죠. 자, 그 중에 최고 레벨의 마스터를 지금 인자라고 하잖아요. 이해 쉽죠? 지금 성령을 속일 수 있나요? 내가 몰래 게임 안에서 몰래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당한 인과를 바로 봤습니다. 그럼 이 룰은 누가 정해놨어요? 관리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룰대로 성령은 충실하게 이 우주에서 구현해냅니다. 그런데 성부 성령은 다 안 보여요. 게임 플레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혼과 육을 지닌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여러분이 접속한 이상, 여러분이 접속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은 왔다. 천국에 들어오라 할 때 뭘 선포하겠어요? 빨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해요. 성령 받아야 접속이 됩니다. 이 게임에. 성령을 못 받으면 접속이 안 돼요. 게임 접속이 안 되면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은 혈육의 자녀로서 게임을 해요. 게임 이름이 혈육의 자녀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바세계예요. 요즘 사바화 인기 있는데 사바세계. 서로 막 그 탐진치 자신의 욕심 구현하면서 인간적인 게임 플레이해요. 여기서는 막 소시오패스가 게임 더 잘합니다. 고래비고 그래요. 사바세계에서는. 그런데 지상 천국 게임은요.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에서는 이 인간들의 혈육의 자녀의 세계에서는 세상들의 왕이 통치자죠. 아주 마귀의 하수인들처럼 성경에 그려집니다. 그런 존재들은.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게임의 승자들은 하나님 자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임을 해야죠. 그게 지상 천국 게임이에요. 지상 천국. 거기에 딱 접속하시면 접속하라. 그러니까 지금 지상 천국 그랜드 오픈. 지상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접속시켜라. 게임의 세계를 확장하라.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땅끝까지. 만국의 모든 민족까지 다, 그 백성들까지 다 천국에 접속하게 해라 하고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고 가죠. 그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 뭐예요? 접속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만 해주면 뭐예요? 천국이 왔대요. 천국 들어갑시다. 어떻게 해요? 저도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복음의 선포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는요, 확실해요. 성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당부한 게 성령 세례를 주고 다니라.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냐? 성령, 우리가 이 사람한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세례를 해주면요, 무슨 일이 나냐? 첫째, 죄사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죄가 사해져야, 여기서 죄사함은 원죄예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게 합니까? 그건 사도 아니라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하실 수 있었다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다 천국 보냈겠죠. 예, 여러분이 그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범죄는. 그런데 그건 자범죄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은 범죄는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다 성화시켜야 됩니다. 그거 말고 원죄를 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나중에 뒤에 다 해드릴 거예요. 평안을 주고 첫째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진리를 줄 거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줄 거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내가 아는 진리를 모두 가르쳐 줄 거다. 내가 아는 거 성령님이 다 그대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자, 이거 믿고 복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천국 왔다. 왜? 나도 성령이 주는 평안 속에 살면서 성령이 주는 진리를 따라 살다가 말레비 됐다. 자, 게임판은 벌어졌다. 지상 천국은 왔다. 빨리 그대들 천국에 침략해서 천국에서 고렙이 되라. 그래서 전 지구인을 다 이 게임판에 끌어들여라. 이게 천국 개척, 천국 확장입니다. 천국 오픈했다 이거예요, 개척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개척한 거니까 일반인들은 마찬가지로 확장되려면 우리 개개인 입장에서는 각자 자기 게임, 자기가 천국을 또 개척에 들어가야 되고 또 남들한테 권해야겠죠. 전도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리, 이게 이타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을 개척했다. 이타, 너희도 게임해라. 남들 입장에서는 나도 게임을 그럼 또 접속하고 남들도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생으로, 상생의 이런 다단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 뽑았잖아요. 열둘 곱하기 8단계만 거치면 한 51억 나옵니다. 이게 세계적인 영성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살아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성령 받으시면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봐요. 그러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로 보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바 세계에서 탐진치, 인간의 이기심과 질투심과 그런 분노의 세계에서 갑자기 혈육의 자녀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여기가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그대로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천국이 구현돼 버리면 뭐 부활체까지 안 가도 내 영혼에서 천국이 구현되면 천국의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천국이 이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다 라고 천국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천국에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는 천국에서 살다 갔어요. 나는 육신은 로마 시민이나 영혼은요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다 갔어요. 그분은 게임에 접속해서 아주 레벨 고렙을 향해 가신 분이죠. 뭐 어디까지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말렙은 알아요. 말렙은 알아요. 수많은 고렙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석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말렙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에 딱 접속하신 순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이 게임에 접속한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성령 받으면 성부, 이 게임의 관리자인 아버지, 이 게임에 접속했으면 이 게임의 룰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성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예배하게 되고 성령과는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고 자, 롤모델은 누구예요? 빨리 길드 가입해야죠. 예수님 길드에 빨리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구를 보고 게임해요? 게임할 때는? 말레 보고 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중앙 서버도 안 보여요. 인가만 보여주지. 그럼 나는 누굴 보고 게임을 해요? 말렙이 게임하는 법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렙한테 빨리 가서 말렙을 길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길마.
여러분은요, 길원이 돼서, 길드 구성원이 돼서, 길드가 게이머들 그 연합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이에요? 원래 옛날 동업자 조합 이런 거잖아요. 서양에서. 그 길드 마스터와 길드원이 돼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이걸 연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랑 연합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전체 이 연합체가 그대로 뭐라고요?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인적 조직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드가 교회인 거예요. 길드. 예수님 길드. 쉽죠? 빨리 지금 접속하셔서 빨리 길드 가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막, 그, 막 독고다이로 다니시면 안 돼요. 어디서 뒤통수 맞을지 몰라요. 게임하는 법도 몰라요. 어디서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임의 최고 말렛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게임 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어, 그럼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인간 중에 하나님이에요.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건. 근데 그냥 막연히 삼위일체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신격화 시킬 게 아니고 이걸로 보면 정확히 예수님의 위상이 잡혀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는, 이 인자가 성자 아닙니까? 훨씬 고귀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귀한 분이라고 봅니다. 왜? 성부, 성령은 그냥 영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요. 혼과 육이라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거를 성령의 힘으로 성부의 뜻대로 다루고 다스린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자가 인간한테는 훨씬 귀해요. 성자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거든요.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렙이 없다면 이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끝까지 해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안에서 성령의 영생을 얻는 모든 비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관리자가 나한테 넘겼다. 관리자가 나한테 권한을 넘겼다. 여러분 최종 마스터가 되면 관리자 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확보했던. 저기 리니지 이런 게임만 해도 성주가 되면 성관리를요. 관리자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겨요. 권한이 생겨요. 지금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모든 권능을 물려주셨다라고도 하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인간 같은 모습으로 그 오른쪽에 앉아서 다스리신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말에 오른쪽에 있다는 건 권능을 물려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부 성령은 영입니다. 영 아셔야 돼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는 한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혼동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가 인간적으로 묘사되거든요. 신약에 오면 딱 정리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가 했던 일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한 걸로 묘사가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단순한 신격화를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취지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중에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말렙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그 마스터. 말렙이 흔한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렙이 딱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어마어마한 그 게임 오픈을 선언하신 거예요. 지상 천국에 도전하라. 그 보세요. 이걸 이제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거 하는 게 내 밥이야. 나 사는 게 이 낙으로 살아. 천국 오픈하고 한 명이라도 천국에 집어넣는 걸로 이 맛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대들은 지금 그 당시 그 계절에서는 추수 때가 아니었던 거죠. 쭉 밭을 둘러보면서 지금 이제 넉 달은 지나야 지금 씨 뿌렸으니 넉 달 지나야 추수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게 물질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그대들이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다 익어서 추수해야 할 때가 왔도다. 이건 영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은 추수철 아니지 사람들은 지금은 추수할 때 아니죠 이제 씨 뿌렸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잔뜩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추수하자는 겁니다. 당대 재림해서 아니에요.
왜 이게 추수가 뭐겠어요? 여기서 추수가 지금 이 수확하는 건데 예전에 선지자들이 씨를 뿌려놨어요. 그 씨가 자라서 구약에서 뿌려진 씨가 자라서 지금 이 신약의 시대가 열릴 때 신약의 시대는요. 구약의 시대는 소수만 성령을 받은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간단해요. 다수가 받은 시대예요. 모두가. 네, 모두가.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선지자들만 성령의 은총을 받으니까 대다수는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힘든 시대죠. 근데 지금은 신약의 시대는 다수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각자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 천국에서 함께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인생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왔으니 추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빨리 지상, 예, 천국에, 예, 가입하게 하는 겁니다. 입성시키는 겁니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추수는. 그래서 이거를 추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수확한다. 이미 많이 익었을 것이다. 어떤 열매가 맺혔을 것이다. 그 열매들을 수확한다. 그래서 이 추수가 의미하는 건요. 완벽한 추수는 또 이 추수가 1차 추수죠, 지금. 지금 초림 때의 추수입니다. 내가 나중에 재림 때 또 추수하러 올 거다. 그때는 이제 인류의 어떤 심판의 날에 내가 하는 추수고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지상천국을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의 날은요. 지상천국이 완전히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봄이 왔다가 선포되는 게 재림이고 초림은 이제 개나리 하나 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개나리가 하나 폈어요. 이제 장차 봄이 오고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라는 거는 지금 빨리빨리 천국에 사람들을 많이 가입시켜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확보하라. 자,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정리한 용어를 많이 애용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뭐냐?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독교 가르침은 예수님 말씀과도 잘 맞아요. 자, 방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자, 성령이 확고하게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임해버린 사람들은 의로운 존재가 되죠. 즉,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칭의입니다. 이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원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원죄가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됐다. 성화,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혼에서도 성령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사랑을 실천한다 해서 성화입니다. 혼 차원에서 영화, 이거는 부활체예요. 부활했다. 예, 영생을 온전히 얻었다. 자, 그러니까 칭의만 돼도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맞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건요. 영생 보증이 된 존재입니다. 영생이 보증된 존재. 지금 영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로 영생해 이번 생에 살아서 영생하거나 요한복음엔 두 가지가 나와요. 살아서 영생하거나 아니면 나를 믿었더라도 혹시 죽었다면 심판의 날에 영생하게 해주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바로 영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다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내가 살아서 칭의까지 하고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영생까지 가게 도와주시겠다는 거고 지금 이번에 한 번에 영화까지 얻어버린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죽음 자체를 극복해버려요. 어떻게 극복해요? 부활체를 얻는 게 죽음의 극복입니다. 이 육신은 죽어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육신이 썩어서 씨앗이다. 이 육신은 이게 썩어서 죽어야 알곡을 얻는다. 영적인 몸을 얻게 된다. 영적인 몸이라야 천국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정확합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정리되시죠. 자, 우리는 지금 빨리 성령 받아서 천국에 접속을 해야 되고 성령의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성령이 주는 진리, 즉 아버지의 진리를 빨리 이해해가지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결국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니까 실천을 어떻게 해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줘야 돼. 사랑, 서로 사랑하라가 다였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대접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그 고렙이 되는 비결입니다. 계속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 고렙이신 게 얘기를 다 해줬어요. 뭐라고 했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럼 칭의 성화의 요법 요결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이대로 게임을 하라. 그러면 천국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만 칭의 얻은 성령만 받은 분은 천국의 영주권자. 천국에 들어간 건 맞죠. 천국에 침략하고 있는 분은 맞아요. 지금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영주권 정도 들어가서 침략했어요. 그 다음 성화까지 하신 분은 천국의 시민권 정도 침략했어요. 부활체까지 얻으면 통치권까지 얻어서 천국을 정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근거를 찾아봐야죠. 성경에서 구절을 찾아볼게요. 추수하는 자는 이미 품삯을 받았다. 뭡니까? 추수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져야 하죠. 성령 이미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은 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추수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추수돼야 할 그 대상이 되지.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이미 품삯을 받았다는 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미 성령 받았어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지 이미 받긴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았더라도 성령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 그 제자들을 12명 아니면 70명 정도 모아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세례 주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성령도 못 받은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전도 여행 보내면서 혹시 너희들 어디서 붙잡혀도 쫄지 마라. 성령이 다 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성령이 어느 정도 임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온전히 소화를 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이제 오순절 사건 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미 성령이 온전히 뭐 임했을 수도 있고 다른 제자들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하지만 오순절 사건을 지나면서 다들 사도로 거듭나죠. 그때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성령이 이제 지상에서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 계실 때도 이미 추수꾼들은 이미 품삯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칭의의 수준이건 성화의 수준이건 뭐 각자대로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뭔가 받았고 칭의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온전한 칭의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성령을 잠깐 체험해도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다시 또 마귀의 자녀의 소속에 가 있어요. 잠깐 또 하나님 자녀로 왔다가 23시간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1시간 정도 성령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와 있다가 이 짓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 제자들도 아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성령을 받았어도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뭐 세례하면 잘 되고 안 되면은 안 고쳐지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강하지는 못했다. 이건 알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성령을 받긴 받았다. 뭔가 안정은 되지 않았다. 이 정도 이해해 보시면 추수하는 자들은 이미 품삯 받았다. 너네들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품삯 받고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처럼 성령의 세례 받아가지고 칭의 성화 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왜? 사실 랍비들 중에도 많이 있었죠. 평생 이 성경만 연구하신 분들 중에 이 깨어있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중에도 있고 일반인 중에도 분명히 있다. 진실하게 신앙하신 분들 중에 있다. 찾아내라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씨를 뿌렸던 선지자들의 예언 이미 신약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글을 읽어서 또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예전 앞선 선배들의 글에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앞선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의 그 사역을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전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 있으면서 신약에서 완결이 된다는 게 신약이 소중한 부분이에요. 구약에도 분명히 씨 뿌리는 내용은 나오지만 완결은 신약에서 되니까 우리가 신약을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뿌리는 자, 즉 하나님 자녀들을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해 지상천국으로 인도한다, 접속시킨다. 이게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른 열매를. 자, 이는 뿌리는 자, 즉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도 뿌듯하지 않겠어요? 내가 뿌려놓은 씨를 누가 수확해 주니까? 서로 좋을 일이다. 또 거두는 자도 이미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이미 자기도 천국 보세요. 자기도 천국을 개척해 들어가고 또 남을 추수를 한다는 게 남을 또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확장시키는 행위잖아요. 천국을 개척하고 천국을 확장하니 얼마나 좋아요. 추수꾼도 좋고 씨 뿌렸던 사람도 좋을 일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추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대들로 하여금 그대들이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게 보냈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세례를 다 해주고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도 성령의 세례를 하고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낼 때 뭐 믿고 했냐면 내 복음의 소식을 다 듣진 않았더라도 구약을 열심히 그 따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낸 거예요. 선지자가 뿌려놓은 씨를 내가 수확하겠다. 나와 제자들이 하고 보낸 거니까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그대들은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씨 뿌리는 자가 고생한 거를 그대들도 거기 참여해서 수확을 도운 거다. 이렇게. 자, 이때 초림의 추수와 재림의 추수를 구별해 봅시다. 초림의 추수는요, 씨 뿌리는 자가 선지자고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자, 재림의 추수는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고 이미 그 초림 때 씨를 뿌린 거를 재림 때 다시 예수님과 그때는 성경상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와서 수확을 하겠다. 그럼 이미 천사들은 누구겠어요? 사실은 칭의 성화 영화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밀고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천사가 돼서 또 추수하러 또 내려오면 그 양반들을 천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아는 날개 달린 분들이 내려와서 추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존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또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꾼이 꼭 인간이 아닌 어떤 천사적 존재가 추수를 한다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천사 또한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부활체를 얻은 존재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 부활 인간이 부활하면 시집장가 막 결혼 여러 번 하고 그러면 꼬이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관계 어떻게 돼요? 하니까 부활체는 시집장가 안 간다. 천사들의 몸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 부활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만약에 그럼 부활체를 얻으면 천사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칭의성화 영화를 얻어버리면 그는 이미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상에서는 그래요. 구약까지 섞으면 복잡해집니다만 신약 저는 되도록 신약 안에서의 논리로 해결하자는 주의입니다. 왜냐? 구약과 많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함부로 섞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이 성경의 제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지만 함부로 연결 지을 건 아니다. 자, 신약의 논리 안에서 보면 지금 추수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수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의 날에 추수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추수는 지금 살아생전의 추수예요. 저 두 가지 추수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 각주로 좀 가볼게요. 각주에 제가 관련 증거들을 좀 모아놨어요. 보시죠. 자, 무리를 보시고 백성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뭐 사바세계 게임을 하는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좀 리더인가 하고 따라가 보면 약육강식주의자라 소시오패스라 착취만 해먹지 제대로 이끌어주질 않아요. 이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박해받은 자들아,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빨리 게임 접속해라. 지상 천국에 가면 너희가 고립될 수 있다. 천국은 너희 거다 하는 게 이 지상에서 핍박받은 자들아, 양심 좀 지키려다가 지상에서 무시당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거다. 천국은 영혼의 세계는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 양심의 성숙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세계가 있다. 이 세계로 가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다니고 방황하고 다니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도다. 추수는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미 수확할 전제들이 많다. 지금 그러니까 동시에 이겁니다. 복음의 선포는 동시에 씨를 뿌리는 행위면서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과거 선지자들이 뿌려놓은 씨앗은 수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뿌려놓은 씨앗은 또 나중에 예, 또 수확해. 계속해서 수확해 가는 중에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수확해 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최종 수확일 뿐이지 수확은 추수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일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추수예요. 땅끝까지 가서 추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 더 보내달라고 부탁해라 하는 거는 빨리 성령의 세례 받고 더 많은 사도들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그 뒤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메시아가 나와버렸어요. 메시아의 사실은 메시아의 그 준비를 한 거죠. 메시아가 오는 걸 준비한 분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준비가 끝나고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얘기는 지금 본인이 오셔서라는 얘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고 세례 요한이 천국이 이제 온다,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죠.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감은 키웠겠지만 결정타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해버립니다. 천국은 왔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당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얻어 예수님이 오셔서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만 줬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제대로 침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주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셨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때 성령 받은 사건이 그게 이제 가시적인 거죠. 눈에 보여준 거죠. 사람들한테. 그때 처음 받았다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나갈 거다 하고 이 인류한테 성령의 세례가 나갈 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해주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해 주셨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세례요원과 똑같은 세례를 하고 계신 게 아니죠. 형식은 밖에서 볼 때는 물로 주는 게 똑같아 보여도 이 영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침략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칭의 성화 영화로 나아가는데 칭의 성화로 나아가는 경우를 지금 침략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침략하는 자들 중에 하늘의 왕국을 빼앗을 자가 나온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영화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통치권자까지 나온다. 이게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또 볼까요? 비슷한 얘기가 요거는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인데 누가복음엔 이렇게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 선지자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요한 이후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이 온다는 걸 예고하긴 했어요. 예고편은 상영했지만 본편은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글도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거는 요한이 예고편 날리고 내가 이제 본편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후로는, 지금 여기서도 요한 때까지가 선지자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파돼요. 누구한테서요? 예수님한테서 시작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리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아시겠죠? 이게 이미 추수가 일어난 겁니다. 초림 이후로 추수가 일어나서 그 성과로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받고 제사함 받아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게임의 실력입니다.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대로 천국을 침략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지금 침략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까지. 이방인들한테는 천국에서 볼 때 저 지구에서 온 이방인들한테 영주권만 줍시다. 여기까지 침략해 들어간 거죠. 거기 이제 시민권까지는 줍시다. 시민권 받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상에서 올라와서 천국에서 시민권을 받아 나아가서 통치까지 같이 합니다. 왕노릇하리라. 이게 통치권이죠. 예수님이 나랑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제 추수에 대해서 좀 감 잡으셨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쪽 아까 그 2페이지 두 가지 추수 다음에 있는 글입니다. 이후 주께서 70인 혹은 72인으로 돼 있는 본도 있대요. 70인 혹은 72인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한 뒤에 12 제자만이 아닙니다. 70인 제자 모아서도 예수님이 제자 딱 12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70인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70인한테 전도를 보낼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70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70인이에요. 70인 혹은 72인이 따로 선발된 뒤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두 명씩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여라. 하나님 자녀가 좀 많이 나오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추수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그 당시에도 수확할 존재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지금처럼 문명이 좀 발전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수확하셨을까요? 유튜브로 방송하고 막 트위터 날리고 막 들들 볶는 거죠. 천국에 가입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고대에 문명 소통도 안 되는 때 지금 이 천국 그 개척하고 그 막 선포하고 천국 선포하고 확장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것도 또 길게 못 하시고 잡혀서 또 이제 십자가형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다니셔야 지금. 추수꾼이 부족한 거지. 지금 내가 재림하면 그때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침략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빨리,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보니,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따고 살아보니 너무 좋더라. 같이 저기 이중국적 되니까 거기 가자. 이민 가자. 천국 이민 가자 해야 돼요. 어디 피지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지상천국은 우리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천국을 찾으라는 거죠. 자, 또 이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가 아무튼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해줘야죠.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자, 성령을 받아야만, 이 게임에 접속이 돼야만 말렙 귀한 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말렙 귀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게임 안 하면 리니지 말렙이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리니지 일단 접속한 순간 말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제발 어떤 막 진리 아이템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가입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옆에 별 넷이 살아도 동네 아저씨라고요. 그냥 아무 상관. 여러분 군대 가면 달라지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기 소속이 안 되는 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속됐다는 확실한 그게 이겁니다.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말렙처럼 살아야겠구나 해서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한테 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 성부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경배해야 될 존재. 진리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성령은 내가 늘 접속해야 될 분.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되는 분. 성자는 나에게 길이요 진리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화신이 되신 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 나의 롤모델이신 분. 그러니까 본받아야 되는 분이죠. 본받아야 돼. 이분 하는 거 뭐라도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왜? 안 보여요. 성부, 성령은 안 보이는데 이분은 보여요. 보이는 건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을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했을 때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요즘 시기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부 성령은 영이고 영혼육을 온전히 갖췄지만 성령을 구현하는 분을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하나님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하려다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날아가고 신성만 남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대표로서 이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사도들한테 가면 예수님은 신격화되면서 인성보다는 신성의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진리의 화신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만 우리 길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진리 차원으로 높여버리면 우리는 길이 안 보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천국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는 방법이 뭐죠?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유대인들한테 제자 삼는다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랍비들이 제자를 기를 때는요, 성경만 가르쳐줘서는 안 돼요. 성경의 본을, 성경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대신에 랍비들과 다른 게 성령을 바로 쏴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쏴서 성령의 눈을 갖게 만든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만들으라는 거죠. 이걸 복음적 율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랍비들이 지키던 율법, 토라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외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다 율법이에요. 그게 복음적 율법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영적 식별 능력을 통해서 옳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한 것을 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한 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를 성령 안에서 이해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성령 빠지면 꽝이에요. 다시 바리새파예요. 성령 임해서 성령의 눈으로 성령 안에 우리가 보세요. 성령의 눈으로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를 이해하면서 성령이 항상 꺼지지 않는 그 혼,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할 때 남을 나처럼 사랑해 줄 때 이게 이제 성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칭의 성화를 말씀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의롭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죄사함 시켜주고 의로운 존재 만들어 준 다음에 죄사함이 칭의예요. 의라는 거는 이 칭의는 법률 용어입니다. 원래 무죄 선언이란 뜻이에요. 무죄 선언. 그러니까 죄 사함이면 원래 유죄 선언이죠. 죄는 유죄 선언이죠. 유죄 선언을 받았는데 죄 사함 이러면 무죄 선언.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받는 게 칭할 말할 칭자 의로울 자예요. 의롭다고 말해짐. 의롭다고 선포됨. 그래서 법률 용어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선고예요. 무죄 선고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무죄 선고는 받아요.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소속이 바뀝니다. 신분은 바뀌고 소속은 바뀌는데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성화에서 결정나요. 실제로 그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서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가 또 가서 제자를 삼때 내가 그대들을 지도했듯이 지도해라. 어떻게 지도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주고 내가 명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율을 실천하게 해라. 본보기가 대조라는 거죠. 실천하게 하라는 건 내가 먼저 해야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걸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부터 지켜서 그들도 지키게 만들어라. 하실 얘기 다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항상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재림이 안 온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본이 되고 있어야 돼요. 복음적 율법, 즉 양심을 실천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모델이 돼 있어야 돼. 즉 이 지상천국 게임 안에서 다들 고레벨들이 되고 계셔야 돼. 레벨업 해가고 계셔야 돼. 경험치 쌓아서 레벨업, 경험치 쌓아서 레벨업. 칭의의 또 경지 레벨업을 했으면 또 경험치를 쌓아서 하나님의 진리, 서로 사랑하라는 걸 열심히 실천해서 레벨업, 영화의 경지로. 영화했으면 또 예수님의 경지로 나아가는 끝없는 진화. 카톨릭에서 완덕이라고 그러죠. 덕의 완성을 향해 또 끝없이 나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덕을 쌓아간다는 게 나만 나아지나요?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또 덕이 더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덕을 하려면 결국 항상 예, 천국 자기도 천국 안에서 더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되고 남들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두 가지 이, 그 이제 레벨업하는 경험치 쌓는 두 가지 비결이죠. 예, 자기가 먼저 황금률을 실천하고 남들도 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은 끝없이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고 경험치가 일정량 쌓이면 양질 전환이 돼서 레벨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설명을 이렇게 게임에 비교해서 해드려도 다 이해 잘 되시죠?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날까지 함께하리라 마지막 그날까지 그러니까 왜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냐? 요한복음 바로 요 뒤에 나와요. 저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나는 간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못 볼 거다만 그대들도 잠시간 나를 못 보겠지만 곧 나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온전히 받게 되는 지금 뭔가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불이 자꾸 꺼지나 보죠. 온전히 성령을 받게 되는 그날 오순절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지나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세상은 나를 못 보는데 그대들은 나를 보게 된다. 왜? 이 게임, 이 지상천국 게임에서 그대들은 플레이 할 거니까 플레이 하는 한에는 길원이죠. 길말을 보게 되죠. 너희들의 리더로서 나는 항상 그 지상천국 안에 있을 거니까 그 게임의 세계에 접속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계시니까 나의 롤모델로서 나의 그 길이요 진리로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성령 받아서 지금 지상천국에서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과 계속 친교가 있어야죠. 연합돼 있어야죠. 성부, 성자, 성령과 단단히 묶여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시길 바라는 건 다른 목적이죠. 이 지상이 빨리 온전히 천국이 됐으면 이런 마음으로 바랄 수는 있어도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은 지금 이거는 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분이세요. 지상 천국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지구적 차원의 그런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가 다 함께 인류가 다 함께 천국 가고 죄인들은 벌 받더라도 천국 갈 사람들은 다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재림을 원하는 거 모르겠는데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뭔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한다면 그거는 지금 성령과 제대로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금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겠죠. 즉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또 볼게요.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또 해드리겠지만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보낸다. 이 뭔 말이죠? 아버지가 인류에게 영생을 주라고 나를 보낸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해주고 자 영생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성령 받아서요. 성령의 세례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일단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왜? 영생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거든요. 성령 받았으면 일단 안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숙돼가면 열매가 이제 맺혔어요. 영생에 이른 열매가 그게 익어가는 게 뭐죠?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체까지 얻으면 일단락이 되죠. 열매가 익어서 수확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추수죠. 지금 여기서 말한 추수는 성령을 주는 걸 이미 추수라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추수는 이제 영화까지 다 익은 열매를 천국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 오셨을 때는 이 영생을 도와주겠다는 영화를 얻게 해서 천국에 제대로 다 집어넣어주겠다는 약속이신 거고 지금 이 여기 초림의 추수는 지금 성령만 부어줘도 추수예요. 지금 성령만 부어줘도. 왜? 진정한 또 추수는 자 재림 때 또 재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살아서 이미 진정한 추수를 해서 영화까지 얻어서 올라가실 분은 천국으로 또 올라가시라는 거.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가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그 수확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뭐냐 이 말씀이 아버지가 날 왜 보내셨냐? 영생 주라고. 결론은 영생 주라고입니다. 영생 주라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세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의 권한을 부여받고 오셔서 하신 일이 성령 받아랍니다. 성령의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다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생명수처럼 샘솟아서 그대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죠.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도 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영생 주라고 보내면서 성령의 세례 주라고 보냈는데 그것처럼 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그대들을 똑같이 권한을 줘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영생 줄 권한이 생긴다. 내가 나랑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은 영생 주는 권한이 생기겠죠. 사도들 역량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령의 세례는 해줄 수 있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영화를 얻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래서 끝없이 영화를 갈망합니다. 영화를 못 얻으셨어요. 성화까지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영화만을 기다립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영화까지 간 게 아니니까 지금 이 구절도 영생의 권한을 나도 주는데 제자들한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 주고 다니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많이 추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부여받은 권한을 나도 그대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성령의 세례 주라고 보낸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세례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이고요. 그들을 향해,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 보면은 글이 여기서 딱 대화가 한번 멈췄다가 예수님이 숨을 제자들한테 숨결을 확 내쉬면서 다시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숨결이 뭐죠? 유대인 그 히브리어로 숨결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른 뜻이 숨결이에요. 숨결을 확 부어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이 제스처가 딱 맞는 거예요. 숨을 확 내뱉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 되게 실감 났겠죠, 제자들이. 그대들이 성령을 받아라라고 한 다음에 그대들은 성령 받아야 한다.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빨리 받고 받았으면 더 온전히 받아라. 그래서 그대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그대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런 말 때문에 사도 나중에는 사제들의 권위가 되게 높아지는데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맥상으로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걸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 사도들한테 엄청난 권한이 생겨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되나요? 그럼 여러분 살인하고 가서 사도한테 용서받으면 되나요? 지금 이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되게 증폭됩니다. 그 헷갈림이. 이 말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들한테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다 해주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극복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바뀌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죄사함은요. 원죄의 죄사함입니다. 일단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인도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극복하는 거는 성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건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힘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지만 각자 해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라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뭘 말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성령 쏴줬지. 마찬가지로 그대들도 사람들한테 가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 쏴줘라. 성령 쏴준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한다는 거? 죄사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죄를 사한다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아니 하나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우리한테 부여한 원죄를 누가 감히 사해요. 이거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되게 크게 하신 얘기지만 너무 확대해서 가진 맛이라는 거예요. 실체만 들으시면 내가 너희들 죄사함 원죄 사하게 해주고 성령 줬지. 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가 가서 원죄를 풀어주고 성령 선물 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누구든지 그대들이 죄를 사해주면 원죄를 말해요. 원죄가 사라질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입증 가능한 겁니다. 제가 살인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어디까지 죄가 사해진 건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명한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성령 받아라.
아, 성령 받았어요. 그럼 죄 사해진 거예요. 끝. 원죄 사해진 건 확실하게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로 입증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원죄가요. 업장이에요. 업장. 업장 털어지면 여러분 견성합니다. 업장이 있으면 견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별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려면 원죄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네가 만약에 성령의 세례 안 줘버리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을 거다. 성령의 세례를 해주면 원죄가 사해지면서 성령을 받을 거다. 아시겠죠? 딱 이 정도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막 고해성사하고 이런 거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런다고 뭐 해결될 일도 없습니다. 뭐 뭘 해주겠어요, 사도가. 이렇다네요. 이런 거죠. 풀어줄 수 있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받은 권한은 성령을 주는, 원죄를 풀어주고 성령 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실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성령의 세례를 줄지 안 줄지도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한이 엄청난 거예요. 누구한테 영생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크다면 엄청나게 큰 권한인데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크다면 엄청난 권한인데 근데 이거를 임의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도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고 했으니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세례를 줄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임의로 저 나 어렸을 때 되게 나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야. 그럼 성령 세례 안 줄 거야. 예수님이 너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 이거는 혈육의 자녀다운 생각이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주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공의로운 판단을 해가지고 세례를 줄지 말지 네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는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 속에서 너가 자명하게 결정해라. 이 얘기를요 베드로한테도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보실래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대에게 주리니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가 뭐겠습니까? 게임 접속할 수 있는 히든키.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아라예요. 천국의 열쇠 줄게. 천국 들어가는 키 줄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들어가라는 키죠. 이게. 그거 그대로 그 접속하면 그 키 가지고 접속하면 천국에 접속합니다. 자, 그대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그러니까 원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대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대가 성령의 세례를 주면 하늘에서 죄사함 해주고 성령 쏠 거다. 자, 죄사함과 성령 쏘는 건 사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우리는 세례만 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기원해주면 그게 하늘하고 통해서 하늘이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셔야지 무슨 죄든지 그냥 사도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 얘기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도가 돼서 남들에게 원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받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면 나부터 이미 품삯을 받은 추수꾼이죠. 그리고 남도 추수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추수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실제로 자 제 이 논리가 맞는지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아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뭔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지금 천국의 통치자, 지상천국의 최종 마스터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십니다. 이 소리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 받아라 아까 말씀해 주셨죠? 했는데 우리가 오순절 이후 하신 얘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지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봤죠? 그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라는 거는 지방 언어, 즉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지방 말, 다른 나라 말. 그런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자기 나라 말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빵상빵상 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정확하게 외국어를 한 거예요. 지방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해석이 돼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딱 보니까 갈릴리 촌놈들인데 뭐지? 이러니까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딱 먹히게 장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아주 준비된 그겁니다.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란 게 뭔지 실감나게 느꼈다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게임으로 설명하듯이 그때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느끼게 하려니까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입증이 가능하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성령 강림 받아도 아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제 기분 좋은가 보다 하지. 근데 외국어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늘이 다 절묘하게 그때 필요하니까 방언을 한 거예요. 지금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뭐 그걸 입증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지금 뭘 입증해야 되나요? 성령 받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 양심적인 존재가 돼. 복음적인 양심, 복음적인 율법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이게 사실은 입증인데 이걸 입증해야죠. 예수님이 아까 만국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서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뭔가 강력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로 하는데 가면 뭔가 이게 신통도 부릴 수도 있죠. 물론 병도 고치고 막 뭐 이상한 뭐 뱀한테 물려도 안 죽고 막 이런 이상한 일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되게 저급한 동네 갔을 때 하시고요. 기본은 뭐죠? 이 천국의 삶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막 뱀한테 물려도 안 죽고 뭐 이런 걸 천국에서 왜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알리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자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딱 지나고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리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실질 내용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걸 성자를 통해 성령을 받는 그런 세례인 거예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을 때 뭔 일이 일어나요? 세례를 받고 나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원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베드로가 친절히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세례의 본질은요. 죄사함 얻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무죄선언. 이런 칭의의 내적 변화가 있어야만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갔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안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왜? 원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표가 성령의 세례고요. 성령의 선물이고 나아가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쁘질 않는데. 기쁜 일이 없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항상 선과 악을 올바르게 식별해내면서 남을 사랑하는 행동은 실천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거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칭의 성화의 핵심이에요. 칭의와 성화. 평화는 칭의 쪽이고 진리는 성화 쪽입니다. 진리대로 살면 거룩한 존재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지금 한번 쭉 달려왔는데 좀 5분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좀 숙제하시면서 좀 5분 쉬었다가 그 추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